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도둑은 마귀, 사탄을 상징하죠. 마귀는 와서 도둑질한다. 빼앗아가고 강탈하고 가지고 있는 것을 소유물을 가져간다라는 말이에요. 또한 죽인다. 예, 생명이 힘이 없고 약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마음이 축 가라앉고 내가 별로 뭐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고 그냥 상황이 힘들고 좌절되고 절망하고 이런 것도 죽이는 것의 일종입니다. 사람을 죽음으로 이끄는 방식이 절망과 좌절과 두려움과 염려를 집어넣는 방식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그냥 기운이 축 가라앉고 그냥 뭐 하나도 열정적으로 할 수 없게끔 기력이 안 나고 기운이 안 나고 생기가 없게끔 만드는 일들을 합니다. 멸망시킨다. 예, 삶을 파괴하는 겁니다. 망가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풍성히 생명을 얻는다. 희망과 활기찬 에너지가 가득한 겁니다. 분명히 매일매일 하는 일이 똑같은 일인데도 이 사는 게 즐겁고 기쁘고 이 안에 생명이 가득하게 올라오고 활력이 생기가 가득한 삶입니다. 야 사는 게 왜 이렇게 즐겁고 재밌지? 어제 했던 일을 분명히 또 하고 있는데 이 일에 하나님 안에서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새 마음으로 막 새롭게 일을 하고 열망함으로 이 일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생명이 풍성해진다라는 거 모든 영역이 내 안이 살아나는 겁니다. 뭐 사람을 만나도 기대가 되고 사람과 막 기쁘게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고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누리고 즐기고 피곤한 사람을 만났는데도 그냥 그 사람 섬기고 나서 막 기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삶이 모든 게 생명이 풍성한 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을 때 처음에 생명을 풍성히 얻어 누리는 걸 기뻐하셨고 그렇게 사는 것을 원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아 피곤하다, 아 지친다, 아 일하기 싫다, 아 귀찮다, 짜증난다, 야 이거 뭐 어떻게 이거 땅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거 정복해야 되냐 막 이런 그림이 아니라 사는 게 너무 기대가 되고 이 땅을 다스리고 충만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정복하는 게 너무 이 안에 열망함이 가득하고 이걸 또 아름답게 가꾸어가고 온 세상을 아름답고 복스럽게 만들어가고 가꾸어가고 행복하게 사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림이고 목적이었어요.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 원하셨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죄가 들어오면서 모든 질서가 다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와서 하는 말이 내가 온 것은 이 파괴하려고 온 게 아니라 다시 모든 걸 회복시키고 살리고 풍성하게 하는 게 내가 온 목적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예배당에 오면 주님을 생각하면 내 이 영역들이 막 살아나는 게 정상입니다. 와, 기대가 된다. 나의 길이 기대가 되고 나의 앞길이 기대가 되고 소망이 가득해지고 막 소망이 없고 아, 막 지친다. 이거 일 빨리 프로젝트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직장 어디로 옮기지? 아, 은퇴하고 싶다. 막 이런 생각에서 기대가 되고 더 꿈을 꾸고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하나님 안에서 자꾸 꿈을 꾸고 자꾸 일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면 꿈이 많은 사람은 막 없던 일도 막 만들어냅니다.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이렇게 해도 해볼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쳐볼까?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줘볼까? 이 안에 생명이 가득한 거죠.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 그냥 오지 않았어요. 막 지쳐서 피곤해서 삶에 막 치여서 찌들려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와서 생명을 풍성하게 얻고 온 세상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드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내신 목적이 다 그래요. 너희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사도바울이 기도했죠. 예, 성경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널 내가 왜 불렀는지 얼마나 큰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널 부르고 내가 널 선택했는지 네가 알기를 원한다. 너가 한 번 태어난 이 삶이 얼마나 위대한 삶인지 내가 너를 통해 얼마나 많은 것을 하고자 하고 내가 뜻을 이루고자 하는지 네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날 왜 불렀는지 나를 향해 얼마나 많은 계획과 부르심의 그 소망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가는 겁니다. 아버지 이제 초라하지 않군요. 하나님 저를 사용하시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많은 사람을 돕고 이 땅을 아름답게 하고 기업을 받아서 그 기업을 풍성하고 복스럽게 막 형통하게 만들고 많은 사람 돕고 이 세상 온 세상을 복되게 만들어가는 게 저의 부르심의 소망이군요 하면서 이것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 생활입니다. 예, 우리가 한 사람도 다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처럼 아주 존귀하고 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로서 이 땅에 있어요. 그냥 지구가 있는데 여기에 그냥 피조물 중에 하나로서의 홍길동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자녀. 모든 게 다 피조세계인데 그 중에 우리는 그 피조물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 있어요. 온 세상을 다 풍성하게 복되게 하려고 우리가 이 땅에 보내졌어요.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고 이 지역에 태어나게 하고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하고 예배하게 하고 예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요. 우리가 이러한 부르심의 소망에 눈뜨고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걸어가는 것을 꿈꾸고 계세요. 예,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면 그렇게 생기가 다 올라오는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 나의 앞길이 기대가 절망이 있고 막 문제 앞에 아 괴롭고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생각만 많아지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다 단순해지고 정리가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생각은 단순해지는데 꿈은 가득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쓰실 거다. 나의 손이 닿는 곳마다 복이 있고 은혜가 있을 거다. 하나님 날 축복하시고 날 존귀있게 사용하실 거다. 로마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요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그냥 세상에서 사회에서 일에만 집착하면서 막 살다 보면 절망적인 생각, 좌절적인 생각, 내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 같고 내가 초라한 것 같고 내가 너무 작은 것 같고 난 그냥 소심하게 내 살고 있는 이 환경에서 아 그냥 월급이나 잘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아주 생명이 적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게 돼요. 네,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막 바꿔주시는 거예요. 너 한 사람만을 위해서 너가 태어나지 않았단다. 세계를 향해 나의 비전을 가지고 넌 부르심을 받았고 보내심을 받았단다. 너가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넌 그냥 내가 그렇게 불렀다는 걸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보고요. 대단한 사람이 되라. 세계적인 사람이 되라. 이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렇다라는 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기 원하신다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부르심을요. 기뻐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라요. 여러분 안이 바뀔 겁니다. 부르신 그분이 이루세요. 부르심을 줘놓고 야 이거 네가 이제 이뤄라. 내가 이거 사명 줬지? 너 이거 정확하게 이루어야 돼? 이게 아닙니다. 부르신 그분이 또한 그것을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아버지께 마음을 받고 꿈을 많이 받으시면서 그걸 또 살아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롭다라는 거 완전히 죄가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모든 은혜와 모든 축복을 다 받기에 온전한 자격과 준비가 다 되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하나님의 기업을 받기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하나님 자녀가 되기에 모든 영역이 다 온전히 자격을 갖췄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말이 의롭다함인데 이게 어떤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우리가 성실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잘나서가 아니라 착해서가 아니라 올바로 살아서가 아니라 예수님 덕분에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축복을 해주시고 꿈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의롭다함을 얻어서 자녀가 되었는데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유업을 이을 자예요. 세상이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이 역에 풍성하게 가득하게 되었는데 죄악뿐이고 죄만 짓고 세상은 더 망가지고 지구는 더 망가지고 피조세계가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한번 홍수가 와서 모든 걸 다 쓸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또 세월이 지났는데도 또 세상이 어지럽혀져 가고 더 또 타락해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내가 너의 상급이고 너의 방패며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통해 내가 일을 행하겠다. 모든 민족이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복이 가득했고 정말 아버지의 비전을 이루는 존재였어요. 그가 가는 곳마다 땅이 회복되고 살아났어요. 사람들이 올바로 세워지고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가 가는 영역마다 그가 손대는 영역마다 질서가 바로잡히고 땅을 번성하게 하는 일들을 했어요. 아브라함만 그러냐? 아브라함의 자손도 마찬가지.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이 가는 곳마다 번성하고 복된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했어요. 땅이 복을 받고 그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았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부르고 계시고 찾고 계세요. 누가 지금 이 시대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기업을 물려받아서 땅을 받으며 축복을 받으며 온 세상을 번성하게 하고 아름답게 세워가고 많은 사람들을 생명을 공급하고 살려내고 일으키고 이 복된 일을 내가 누구와 함께 하겠느냐. 아브라함의 자손을 주님 부르고 계시고 찾고 계세요. 우리 모두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크세요. 그걸 그냥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제가 이 땅을 복되게 하고 교육계, 뭐 경제계, 정치계, 어느 계통이든지 제가 서 있는 영역마다, 제가 서 있는 분야마다 이곳을 아름답게 하고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들의 절망을 사라지게 해주고 그 사람의 나도 모르게 소망과 희망을 그 사람에게 심어주는 난 그런 통로고 온 세상을 이롭게 하고 복되게 하는 난 그런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맞아요. 하나님 이런 아브라함의 자손을 계속 세우고자 하세요. 난 초라해, 난 작아, 난 부족해, 난 그렇게 될 수 없어 이런 생각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예배당에 올 때마다요 막 많은 꿈을 꾸고 내 안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동안 가졌던 근심, 염려, 걱정, 모든 우리를 죽이는 생각들, 불안함 이런 것들을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뭐가 불안하냐?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뭐가 무섭고 뭐가 불안하고 뭐가 두렵냐?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슨 벽이든 뛰어넘을 수 있고 무슨 일이든 손대면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내가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호위하고 지키고 나를 붙드는데, 야, 하나님 안에 능치 못함이 없고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실 거야 라는 생각으로 이 머릿속이 가득이 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문제가 터져도 그 문제 때문에 유익을 얻어요. 어떤 일이든 나에게 플러스 되는 유익만 오는 거예요. 예,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는다 그랬죠. 어떤 일 때문에 마이너스를 얻는 일은 없어요. 손해를 보고 잃어버리고 도적질 빼앗기고 파괴되는 일은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이 와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언제나 합력의 선을 이루고 언제나 풍성하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언제나 모든 일은 나에게 유익을 줍니다. 내 생명을 풍성하게 해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세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얽매이거나 눌리거나 메이는 일이 그런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종처럼 죄의 종으로 살지 마라. 가난의 종으로 살지 마라.
질병의 종으로 살지 마라. 마귀의 종으로 살지 마라. 시들시들 좌절한 종으로 살지 마라. 미련한 종으로 살지 마라. 이런 거에 눌리고 짐지면서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는 자유하다. 더 이상 이렇게 낭망하고 좌절하고 힘없이 종처럼 살지 말라. 예배당에 올 때마다 이 종처럼 나도 모르게 짐졌던 것, 나도 모르게 종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걸요,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야, 이게 아니구나. 내가 왜 이렇게 약한 마음을 갖지? 내가 왜 이렇게 초라한 마음을 갖지?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한 사람, 뭔가 남들보다 못 미치는 사람 같은 생각들을 하지? 내가 누구 아래 있다, 어느 회사에 소속되어서 그냥 말단이다, 이런 생각들을 다 버리게끔 하시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나의 공동체가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나의 회사가, 나의 나라가 복을 받는다. 하나님 그렇게 나를 사용하신다. 막 교만하라 이게 아니라, 그렇게 나는 이 땅에 하나님 자녀로 아예 등불로 왔어요. 어둠에 빛을 비추는 소금, 등불로 이 땅에 보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입니다. 교만하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여러분이 자신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손이 닿는 곳마다 복이 있습니다. 복되게 하나님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들이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지고 하나님 안에 세워집니다. 절망에서 일어나고 모든 어두움에서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쓸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 존귀한 자예요. 나에 대한 하나님 원하시는 자상을 늘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저는 약속대로 유업을 받을 자입니다. 기업을 저는 받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업을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땅을 하나님 주었어요. 땅이 이렇게 밟으면 그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준다 해서 그 땅을 다스렸어요. 너희 후손에게 내가 계속 기업을 줄 거다. 예, 지금 우리에게도요 기업을 주고자 하세요. 하나님이 어느 영역이든 맡깁니다. 이게 꼭 무슨 땅 이런 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어떤 공동체든 아주 작은 모임이든 하나님 자꾸 그걸 기업으로 자꾸 주십니다. 이걸 가꾸어 나가봐라. 어떤 관계든 연결해 주십니다. 이 사람을 섬기고 이 사람에게 빛을 비춰라. 그게 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우리에게 자꾸 일들을 맡겨요. 만나는 사람마다, 공동체마다, 그 지역마다, 그 모임마다 우리가 아름답게 쓰임을 받고 그들을 유익하게 하고 그들을 살려내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을 일으키는 일들을 우리가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땅도 주십니다. 기업을 주세요. 맡기세요. 많은 일들을 맡기기 시작합니다. 사명을 맡기고 비전을 주고 맡겨요. 그래서 그 내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기업과 내 지경, 내 이 환경을 복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게 바로 우리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아주 아주 가난했습니다. 전쟁 때문에 가난하고 가진 것도 없고 뭐 잘 될 이 나라가 부강해질 하등 뭐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허구한 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여러분의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고 그 가난에서 그 찢어지는 괴로움, 고통, 가난, 그 비참함에서 주님이 건지십니다.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인지 그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면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나라 지금 가난한데, 다 가난한데, 다 못 사는데, 경기가 불황인데, 전 세계적으로 다 어려운데 무슨 복이 있고 무슨 물질이 있고 무슨 축복이. 예, 그 상황에 목회자들이 그냥 말씀대로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쓰십니다. 그거 무식하게 그냥 전한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그거 막 하나 재고 이거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데, 우리나라 지금 가난한데,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지금 밥도 못 먹는데, 쌀도 없는데 무슨 축복이야. 그렇게 하지 않고 그거 그냥 다 무식하게 믿은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 민족을 축복하신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신다. 예, 그들이 그냥 그거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붙잡고 믿은 거예요. 믿음 그대로 되었어요. 세계 강대국이 되고 경제대국이 되고 정말 번성함이 오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들이 정말 쓰임 받는 거예요. 정말 쌀 한 톨도 없는 집안이 부유해지고 부강해지고 힘을 얻고 사람들을 나눠주고 유익하게 하고 이 땅을 정말로 번성하게 만들었어요. 대한민국은 번성했습니다. 실제로 아버지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상속물을 받을 자고 기업을 누릴 자고 내 유업을 아브라함의 그 유업을 이어받을 자다. 난 이 사람을 어떻게든 더 많이 찾아내어서 이들에게 유업을 주어서 온 세상을 복되게 풍성하게 땅에 충만하게 정복하게 만드는 것이 나의 마음이란다. 우리를 부르겠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면 주님이 믿음을 주세요. 생기가 가득하고 소망이 가득하고 믿음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자꾸 도우십니다. 아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 하나님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삶을 살아갈 때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 감동하세요. 믿을 수 있도록. 난 하나님 자녀다. 내 하는 모든 일에 내 길에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길을 여신다. 이걸 자꾸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게 맞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게 그렇게 기쁜 거예요. 막 자신감이 있고 기쁘고 기대가 되는 거 내일이 늘 기대가 되고 하나님 나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시는데 유업을 이을 자로 보시는데 내일이 기대가 되고 내년이 기대가 되고 내 후년이 기대가 되고 나의 인생이 기대가 되고 나의 삶이 나의 가정이 나의 자녀들이 기대가 되고 너무 기대가 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성령으로 충만해서 뵈는 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 일하심과 아버지 기업밖에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예,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그 다음 구절은 뭐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예, 얼마나 많은 기업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지 너희가 얼마나 존귀한 삶인지 너희가 얼마나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건지 영광스럽게 할 건지 민족을 온 세상을 너희를 통해 일할 거란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전 세계 아주 후진국일 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한 거예요. 아 하나님 저희 나라는 후진국인데 무슨 전 세계를 이롭게 하고 근데요 시간이 지나서 전 세계 선교사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됐습니다. 그 선조들의 그 작은 믿음 때문에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초라하게 여기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선조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훨씬 더 준비 잘 돼 있습니다. 예,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 날 쓰실 거다. 이 민족을 위해서 온 세계를 위해서 모든 민족을 위해서 나를 쓰실 거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내가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나를 쓰실 거다. 내가 약한 부분이 있으면 더 쓰실 거다.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더 쓰실 거고 오히려 내가 잘난 부분, 내가 우쭐대는 부분 때문에 그 영역에 쓰임받지 못하는 거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아브라함 자손된 이 축복 때문에 하나님 나를 쓰신다. 그걸 믿으시고 세계적으로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5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예, 비가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거꾸로 비가 이렇게 올라가는 일이 있습니까? 중력을 타고 다 내려옵니다. 땅을 다 적십니다. 생명을 다 살립니다. 씨앗들을 다 살리고 생명이 살아나게 하고 양식물을 다 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종자를 다 열매를 다 먹고 사람들을 풍족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이 말씀도 헛되이 다시 내게로 돌아오는 일이 없다. 그 어떤 말씀이든지 내 자녀의 마음에 심겨지고 삶에 심겨져서 축복을 만들어내고 형통함을 만들어내고 복을 만들어내고 열매를 다 완성한 다음에 나에게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전 작습니다. 이 말씀은 제 말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가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 작은 예배당이지만 하나님 내가 세계적인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 온 이방 모든 민족을 복받게 했던 그 아브라함의 축복, 그게 지금 나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향해 나를 보낼 것이고 나를 존귀히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겐 절망은 없습니다.
저에겐 희망밖에 안 보입니다. 저는 생명을 늘 풍성하게 얻는 자입니다. 좌절 일은 없습니다. 안 되는 일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를 누가 막겠습니까? 저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저 자체가 복입니다. 어떤 좌절도 없으며 어떤 문제도 나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전 그런 존재입니다. 온 세상을 향해 전 뻗어 나아갈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네 장막들을 넓게 하라. 줄을 계속해서 펴가지고 말뚝을 굳게 박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황폐한 성읍이 사람 사는 성읍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 죽어가는 영역에 여러분 꽃이 피고 강물이 흐르고 사람 사는 땅, 사람 사는 영역이 될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이 부르고 계세요. 제 안에 막 열망함을 주세요. 난 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를 계속 찾고 있다. 계속 세우기를 원한다. 누가 세계적인 꿈을 품겠느냐? 누가 온 민족을 살리고 온 모든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일으키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꿈을 나와 함께 꾸겠느냐? 나와 함께 내 마음을 가지고 같이 걸어갈 자를 찾고 있다.